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메이커님이시라면 아마도 머신러닝의 영향이 가지 않는 모든 액션들을 다 하지 않았는데 왜 효율이 나오지 않는지, 그다음에 다양한 효율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와디즈 타겟 광고는 한정된 기간과 예산이라는 일반 브랜드 광고 환경과는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지금 안내드리는 상황별 액션이 반드시 메이커님들께 좋은 광고 성과를 가져다 드린다고 보장드릴 수는 없겠지만 광고가 펀딩 성과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기본적인 광고 성과를 지켜낼 수 있는 방안으로 성과별 액션 플랜을 제시드립니다. 광고를 최초 세팅하시는 상황이라면 캔 하나의 캠페인을 머신러닝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1-3 10만 원 이상, 광고 기간 5일 이상, 광고 소재 3개에서 5개 이상을 기본적으로 세팅하십니다. 만약 캠페인 1의 성과가 앞서 설명드렸던 평균 지표의 웃도는 데이터 값을 가져가고 계신다면 현재 가지고 계신 예산의 20% 이내에서 머신러닝에 큰 영향이 없게끔 증액을 하신 후 캠페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하십니다. 동시에 캠페인 2를 기존 캠페인 1과 조건과 같게 확장 세팅하시고 가장 효율이 좋았었던 소재와 그 소재, 베리에이션 소재를 함께 노출시키셔서 유저의 노출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캠페인 1의 성과가 아쉬우셨다면 캠페인 오프 또는 감액을 고려해 주시고 캠페인 1에서의 소재 포인트가 유저에게 적절치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셔서 새로운 소재를 캠페인 2로 신규 세팅하셔서 유저의 반응을 다시 학습합니다.